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는 바로 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난 9월에서의 성적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난 9월이 정말 힘든 한 달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역시 뭐 외국인들은 선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이 좀 자기들만의 매매법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주요한 패배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의 숲을 보고 종목들을 좀 보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보는 그런 매매가 실패의 원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을 보면 코스피가 한 1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지난 6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6월 달에는 코스피가 한 12.65%, 그 다음에 코스닥은 16.28%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하락보다는 분명히 적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이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6월 달에는 신용 유예라는 부분이 없었지만 9월 달에는 신용 유예라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낙폭이 좀 줄었을 뿐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9월 달에는 더 하락폭이 좀 더 깊어 졌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좀 하나 있는데, 공포지수라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이 변동성 지수가 시장에 커다란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보통 20이 바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주요한 이슈들이 있게 되면 거의 30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30과 40 사이에 있으면 진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그 변동성 지수가 71.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컸던 변동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였고, 그때 이후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는 가지는 않고 30에서 40 정도에서 진바닥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가 지수까지 같이 보시면 공포지수, 매매하신 분들의 공포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신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투자자 순매수로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1조 8,5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또 반도체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D램과 낸디 플래시 가격이 보통 10에서 많게는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주요 증권사들도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4% 이상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주식시장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 3월 달인가 그때 제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10만 전자를 외칠 때 제가 9만 5천 원을 넘는 순간에 제가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반도체 업종이 성장산업이 아닌 이제 성숙산업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그 흐름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락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보통 주위에 계신 분들은 10만 전자 외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조금 투자 매매 패턴을 좀 바꿔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런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10월 달엔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지난 9월 한 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압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뭐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도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이번 주에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일단은 9월을 어렵게 겨우겨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월 이제 새로운 달이 됐고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엔터주를 한번 엔터주요? 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킹 달러, 뭐 갓 달러까지 가는데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32원에서 33원까지 이렇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엔터주는 최근에 이제 강 달러나 갓 달러 이때 이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미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정규 2집으로 컴백을 했는데 지금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2주 연속 톱뱅크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네. 앨범의 선 주문량이 한 224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224만 장을 넘어섰는데 이거는 더블 밀리언 셀링이라고 해서 지난 방탄소년단, 세븐틴, 블랙핑크 이 그룹들이 보통 더블 밀리언 셀링을 거뒀던 부분인데 이 이제 그 스트레이키즈도 이런 더블 밀리언 셀링을 거두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이제 네 달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에 톰보이라는 그 타이틀곡을 가지고 컴백을 했는데 이때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2분기로만 보면 1분기 대비 80%, 작년 대비 한 4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투어를 지금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투어가 끝나고 다음 달에 컴백을 하게 되면 지난 3월 달에 톰보이로 타이틀곡으로 거두었던 그런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세 개의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4분기 때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엔터주들을 저희가 좀 연말까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종목들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형 엔터주들도 있고 중소형 엔터주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 한번 흐름을 보겠는데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224일선을 절대 깨지 않는 그런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때도 네네. 지금 보면은 224일선을 좀 깨는 듯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때는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인데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4일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인 6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JYP보다는 살짝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뭐 대표라든지 이전에 뭐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좀 많았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근에는 지금 바닥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두 번의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그 바닥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224일선 돌파 후에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인 55,000원, 200원 넘기 전까지는 단지 관심 종목으로만 좀 두시고 네네.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때 224일선 돌파 후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가장 그 차트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24일선을 한번 건드려줬거든요. 이때 한번 건드려주면서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112일선이 생명선입니다. 112일선이 생명선인데 이 112일선을 단단히 지켜주고 나서 이렇게 112일선 단단히 지켜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224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224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224일선 15,800원 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엔터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단 좋은 종목들, 뭐 JYP나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 흐름이 일단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가장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골라주실까요? 우선은 JYP나 JYP나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좀 무겁거든요. 네네. 무거운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등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예,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24선 돌파 후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종목이고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상반기 영업이익 36억 원으로 작년 대비 3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또 월드 투어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보면 매수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4일선인 15,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3,8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112일선인 15,300원 중심으로 해서 15,300원이 깨지면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15,300원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준다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즈 중에 큐브 엔터를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많은 전문가들이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엔터주다라는 힌트도 얻으셨으니까 앞으로의 투자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